현지 시간 6월 8일 유럽연합은 2024년 가을까지 중소형 전자기기에 대해 의무적으로 USB-C 포트를 채용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. 이전 영상에서도 이와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. 이번에는 완전한 법제화로 USB-C 포트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와 같은 결정에도 유럽연합 시장 자체가 크지 않다면 이곳을 패스하고 다른 시장을 겨냥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의 경우 27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고 인구도 4억 5천만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. 그래서 결정을 따라야 하는데 애플의 경우 아직 라이트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USB-C 포트를 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이전부터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. 과연 아이폰 14에 적용할 수 있을까? 아이폰 14의 경우 올가을 출시를 앞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. 단순히 USB-C 단자만 적용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바꿔야 할 것이고 배터리 역시 최적화와 안정화를 위해 테스트도 해볼 시간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이폰 14 USB-C 포트 적용은 힘들 것 같고 내년 출시될 아이폰 15에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애플은 환경을 위해 충전기를 기본 구성품에서 뺀 상태입니다. 하지만 이것도 유럽연합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충전기 포함 여부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. 이렇게 되면 출고가가 약간 상승하거나 충전기 포함 옵션가가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. 아무튼 2024년 가을이면 딱 아이폰 15 출시 시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USB-C 포트를 적용한 아이폰 10 모델을 볼 수 있겠네요.